청주 오송과 오창을 연계해 국내 화장품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K-뷰티 클러스터. 충청북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에 뷰티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자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관련 사업이 제외되면서 충청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자체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는 지연됐고 관련 사업비마저 2023년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만 이뤄지면 관련 사업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K-뷰티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잘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오송과 오창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212개가 입지해 직접화가 최대 강점입니다. 생산량은 전국 2위인 38.7%이고 수출량은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에는 산악연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환경이 구축됐으며 생산 기업과 연구 기관이 입주할 화장품 산업 단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장점을 내세워 오송이 K-뷰티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상인연합회는 도내 상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익혀 고객이 더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마케팅 교육에서는 충청북도 전통시장 지원시책 소개와 포스트 코로나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금년도 1기분 51만 대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제천시가 결혼이민자 통역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통역서포터즈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이 업무를 볼 때 동행해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청주시가 산업체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실내정원 스마트가든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관엽식물은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며 자동 관리 기술이 접목돼 치유와 휴식 효과를 제공합니다. 영동군이 자연을 활용해 치매 극복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지역 내 산림치유 자원활동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치매 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이 14회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기념하는 전국 규모의 가요제를 실시하고 청소년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요제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 페스티벌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